글귀예요. 뭐 쭉쭉쭉 읽어보시면 될것 같고, 과학 분야의 글귀란 무엇일까? 역시 다음 페이지에 그대로 나오니까 확인해 봅시다. 과학 분야의 글귀의 개념과 유의점.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같은 것들을요. 과학의 원리를 보편적 인과 법칙에 따라 서술한 겁니다. 대부분 실험이나 과정 결과, 과학적 추론을 포함하니까 인과관계를 정확히 파악합시다. 추론의 타당성을 비판적으로 점검해 봅시다. 과학 분야의 글을 읽을 땐 당연히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정리해서 알아야 되겠죠? 일상생활과 쉽게 접할 수 있는 과학적 현상을 떠올리면서 설명, 대상, 방법, 중심 내용들, 그러니까 내용 전개 방식 파악하라. 그런 얘기겠네요. 대부분 설명문일 거예요. 설명문, 사실적이고 과학적이고, 우와, 양궁에 적용되어 있는 과학적 원리. 과학적 원리를 바탕으로 한 양궁. 과학 지식에 대한 이해를 도와주고요. 시각 자료 활용할 거래요. 양궁에 적용되어 있는 과학적 원리를 효과적으로 전달함. 그림 만화. 제재 구조도 됐. 보시면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 세계 속의 1등 양궁. 양궁은 일정한 거리에 있는 과학 관역을 향해 화살을 맞춘 결과로 승패를 가르는 운동입니다. 양궁. 정의가 쓰여져 있죠? 양궁이 운동 경기로 선보인 건 1538년 영국 헨리 7세, 오락용으로 몇 차례 시합을 가진 것부터 1900년 파리 올림픽에서 처음 정식 종목으로 채택될 만큼 역사가 오래되었습니다. 이때 시작했고, 이때 올림픽 종목이 되었고, 아무튼 오래되었어요. 그 정도지 뭐. 대중적으로 인기 있는 종목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선수들이 세계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내고 있어 특별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다수의 올림픽에서 개인전 포함해 수많은 메달을 획득하며 세계 최고의 자리를 당당히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림픽 하면은 인기, 뭐야, 중계 중에 하나지. 특히 한국 여자 양궁은 단체전이 올림픽 정식 종목이 채택된 88년 서울 올림픽부터 2016년, 2020년까지 다 우리가 다 했지. 그렇죠? 금메달 놓치지 않고 8연패 성공하면서 그 실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했죠? 국내 선수들의 뛰어난 실력 때문에 올림픽보다 올림픽 출전 기회를 잡기 위한 국가대표 선발전이 더 어렵다라는 우스개가 나올 만큼입니다. 거기 이번에 올림픽 하면서도 어떤 애가 중간에 예선전에서 막 흔들리니까, 야씨, 너 전국체전에서 우승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정신이 번쩍 든다던데. 양궁은 어떻게 보면 매우 단순한 운동처럼 보입니다. 왜냐? 가만히 서서 화살을 잘 조준하면 관역에 정확하게 맞추기만 하면 되니까. 하지만 섬세하고 복잡한 기술을 필요로 합니다. 활 날아가는 거 보셨죠? 포물선으로 날아가고 진짜 뱀처럼 꿈틀꿈틀하면서 가잖아. 어떻게 그렇게 갈까? 활쏠 때의 모습을 잘 봅시다. 화살을 약간 위로 조준합니다. 위로 조준합니다. 아, 왜요? 직선이 아니라 포물선 운동을 하니까. 유사한 예는 축구나 농구에서도 흔히 볼수 있습니다. 축구에서 골키퍼가 상대 진영까지 볼을 멀리 보내기 위해선 공을 띄우듯이 차는데 그때도 포물선. 농구 선수 슛할 때에도 적당한 각도로 공을 던집니다. 아, 포물선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양궁에서도 포물선 운동을 활용하고 축구, 농구에서도 포물선 운동을 활용합니다. 그렇다면 화살, 축구공, 농구공이 포물선 운동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물어봤죠? 바로 중력 때문입니다. 중력 때문에 포물선 운동을 합니다. 지구에서의 질량을 가진 모든 물체는 지구 중심을 향하는 중력의 영향을 받죠. 화살에 미치는 중력 값은 아주 미미하기 때문에 선수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포물선 운동의 중력보다 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뭘까요? 라고 물어본 다음에 뭐 있어? 첫 번째는 초기 발사 속도. 그 다음 발사 각도. 이렇게 두 개가 있나 봅니다. 초기 발사 속도가 있습니다.
활시위를 당기는 힘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활시위를 당기는 힘에 따라서 초기 발사 속도가 달라진다. 활시위를 계속 당길수록 발사 속도가 빨라지지. 발사 속도가 빠를수록 화살이 관역에 빨리 도달해 느린 화살과 비교했을 때 중력의 영향을 덜 받아. 세게 당기면 발사 속도가 빨라져 중력의 영향을 적게 받아. 낙하하는 시간이 줄어들어. 밑으로 떨어지는 거리도 줄어들지. 양궁 선수는 이러한 과학적 원리를 고려하여 초기 발사 속도를 조절해야 합니다. 전부 다 인과지. 발사 각도가 있습니다. 화살을 발사하는 각도에 따라 화살의 포물선이 달라지기 때문에 거리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 제일 멀리 가요? 45도일 때 제일 멀리 가네. 시각 자료를 활용해서 이해를 도와줍니다. 발사 각도는 몇 도일 때 조건이 있죠. 중력 이외의 외력이 작용하지 않는다라고 가정할 때 45도. 물체를 던지면 가장 멀리 날아간다는 게 수학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오랜 훈련을 통해 다진 감각으로 활시위를 당기는 힘을 조절해서 초기 발사 속도를 정하고, 거리를 감안해서 발사 속도를 조절해서 화살을 정확하게 맞추는 겁니다. 종목에 따라서 거리가 달라. 그렇기 때문에 종목마다 초기 발사 속도와 각도를 정확히 계산해서 활을 쏘는 게 중요합니다. 머리로 계산하는 건 아닌 것 같아. 대충 뭐 이론은 알고는 있겠지. 이번에 누구지? 그 금메달 딴그 남자애? 소리 지르네? 제덕이었나? 하루에 1000발인가 쏜다고 하던데. 그래서 걔네는 부상을, 어깨에 부상이 있더라고. 이 외에도 양궁은 실외에서 하니까 공기 저항과 바람의 영향을 받습니다. 화살의 운동이 영향에 미치는 공기의 저항, 바람의 세기, 방향에 따라 전혀 의도하지 않는 곳에 꽂힐 수도 있습니다. 의도하지 않은 곳에 꽂힐 수도 있다. 뭐 때문에? 공기 저항과 바람의 영향 때문에. 그래서 뭐 해요? 오조준 연습을 하는 거지. 공기의 저항은 어떻게 줄입니까? 화살 기스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화살은 공기를 가르며 날아갈 때 요동치면서 흔들려. 그 흔들림을 방지하고 화살을 회전시켜서 안정성을 높입니다. 화살 기술 이용하는 기술적인 방법으론 공기 저항이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합니다. 근데 축구할 때 무회전 슛이 더 빠르지 않나? 축구는? 알겠습니다. 하지만 가장 부담을 주는 건 바람입니다. 바람이 불면 바람에 펄럭이는 옷소매가 활시위를 스쳐 결과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팔이나 활시위를 스쳐 지나가면서 나는 바람 소리가 신경 자극해서 집중력을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더큰 문제, 바람은 뭐? 화살이 날아가는 속도나 방향에 영향을 미칩니다. 뭐 옷에 펄럭이면 옷에 몸에 붙는 옷 입으면 되고 반팔 입으면 되고 그렇지. 신경 안 쓰는 거는 그냥 훈련하면 되는데 속도나 바람에 영향을 준다고요. 그러면 바람을 어떻게 극복합니까? 오조준 연습을 합니다. 오조준 연습해서 바람을 극복. 오조준이란 단어 뜻, 바람의 방향과 세기에 따라 관역에서 원래 목표비 아닌 임의의 곳을 정해서 화살을 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의도적으로 오조준해 바람의 영향을 받은 화살이 관역의 중앙에 가서 꽂히게 되는 겁니다. 게임 중에 포트리스 알아요? 이렇게 애들 이렇게 있고 서로 번갈아가면서 포 쏴서 상대방 맞추는 거. 그래? 그것도 바람이 불거든, 턴마다. 우조준을 할때 바람 선수들은 무엇을? 바람의 세기와 방향을 정확하게 가늠을 하고 우조준해야 옆에 그림은 우조준할 때 선수들이 머릿속에 그리는 관역입니다. 여기에 텐 맞춰야 되는데 여기에 맞추기 위해서 바람 방향에 따라서 다른 데를 노리는 거지.
정 가운데 노란 지점은 선수들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최종 점수 지점. 하지만 바람이 불때 선수들은 노란 지점을 노리지 않고 노리고 화살을 쏴도 노란 지점에 꽂히지 않습니다. 왜? 바람이 화살을 다른 곳으로 밀어보내니까. 그러므로 오조준하는 목표 지점을 그림 A, B, C, D, E로 정해서 그곳을 목표로 삽니다. 오조준 목표 지점이 A야. A를 노리고 쐈어. 그러면 어떻게? 바람이 이렇게 불어올 땐 여기를 노리고 쏴야지. C를 노리고 쐈어. 그러면 바람이 어떻게? 여기를 해서 쐈던 이렇게 이제 바람이 이렇게 불어오고 있다라는 거겠네? E를 노리고 쐈어. 그러면 어떻게? 바람이 이렇게 불어오고 있었단 얘긴 거겠지. 그래야 여기로 가다가 바람 타고 꽝 박힐 테니까. 아래를 향하는 힘도 있을 때 각각 목표로 쏘는 겁니다. 됐을까요? 다음 페이지. 양궁 선수들의 오조준은 바람의 힘, 화살과 바람의 힘을 합성하는 물리적 원리에 따른 겁니다. 오조준은 무엇을 이용합니까? 화살, 바람의 힘을 이용합니다. 둘 이상의 힘이 작용하면 힘의 크기를 더하거나 뺄수 있는데 이것을 힘의 합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더해진 힘을 합력이라고 합니다. 힘의 합성은 힘이 작용하는 방향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나눌 거래요. 이제 뒤로 이어질 내용 전개 방식은 분류. 첫 번째, 작용하는 방향이 같은 두 힘의 합력. 일단 제목만 읽어볼게요. 방향이 같아. 방향이 서로 반대돼. 그 다음 세 번째, 방향이 나란하지 않을 때. 앞으로 오죠. 한 물체의 두 힘이 같은 방향으로 동시에 힘이 작용한다면 용수철 저울에서의 그림에서 두 힘의 크기를 합한 값과 같다. 얘 얼마 먹었어? 50. 얘 얼마 먹었어? 50. 하나만 당기면 얘 얼마? 100. 이렇게 나올 거래. 50 더하기 50은 100. 문제 될게 없죠, 얘는? 다음. 작용하는 방향이 서로 반대일 때에는 합력의 크기는 큰 거에서 작은 것을 뺀 것과 같습니다. 이쪽으로 50, 이쪽으로 110 땡기면 이쪽으로 60의 힘을 받을 겁니다. 힘의 방향은 어디? 비교했을 때큰 쪽. 힘의 크기는 큰 거에서 작은 걸뺀 거. 셋째, 힘의 방향이, 6번 너무 거저져. 어떻게? B 방향으로 10N만큼 가겠지. 방향이 나란하지 않은 힘의 합력, 별표. 시험 문제 나온다고 해봐야 이거밖에 없지. 한 물체에 나란하지 않은 두 힘이 동시에 작용할 때두 힘의 합력은 그림과 같이 평행사변형을 그리면 됩니다. 평행사변형에서 대각선의 길이가 그 값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 이쪽으로 땡기고, 이쪽으로 땡기면 어떻게? 이쪽으로 땡기는 만큼. 안 써도 됩니다. 사변형을 그리고 힘의 방향과 크기는 대각선 요만큼이 될 겁니다. 이러한 경우 두 사람이 힘을 합쳐 물건을 옮기거나 들때 흔히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밑줄 각각의 힘이 클수록 각이 작을수록 힘의 합력은 커집니다. 작용하는 두 힘. 에 비례하고 각에는 반비례하는 것이지. 우리는 이러한 합력을 바람이 부는 양궁 경기장에서 볼수 있습니다. 시위를 떠난 화살이 앞으로 나아가려는 힘과 바람의 힘이 합쳐질 때 화살은 두 힘의 합력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날아갑니다. 밑줄 화살은 두 힘의 합력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운동 실력만 좋은 거 아니에요. 과학자들 못지않게 과학적 지식을 몸으로 배우고 있었던 겁니다. 괜찮을까요? 다음 페이지. 빈칸 채워주시고, 빈칸 채워주고, 또 빈칸 채워주고. 다음 페이지.
포물선 운동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 양궁이 어떻게 초기 발사 속도가 빠를수록 발사 각도는 45도로 맞출 때 가장 멀리 갈 거다. 두 힘의 방향, 힘이 같을 때는 더하고, 반대면은 빼고, 나란하지 않을 땐 평행사변형 그려보면 됩니다. 밑에 힘의 합성을 고려했을 때, 선수 바람이 선수 뒤편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위에서 아래로 불어오고 있어. 요렇게 불어오고, 요렇게 불어오고 있어. 결국엔 바람이 이렇게 불어온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어디? 여기보다 요쪽으로 해야 되겠네. 이렇게 받아서 밀려야 될 거니까. 2로 확인해야 되겠네요. 그쵸? 힘은 어떻게? 약하게 해야 되겠지. 왜? 합력에 의한 거니까 대각선이 더 길잖아.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좀 처음부터 약하게 쐈어야지. 됐을까? 당연히 얘가 시험 문제가 나오면 뒤편, 오른편에서 왼쪽으로, 위에서 아래로 요세 군데를 어쩌고 저쩌고 고쳐놓겠지. 그렇지 않을까? 네. 다음. 글에 담긴 지식과 정보는 객관적입니까? 네. 설명 방식은 타당하고 논리적인가요? 네. 전개 방식이나 표현 방법 효과적인가요? 그럼요. 사진이나 그림은 이해 돕기에 적절합니까? 네, 아주 좋았어. 다음. 이거 말고도 다른 에너지, 다른 과학적 원리가 있대요. 밑줄, 탄성 에너지. 위치 에너지의 한 형태로 탄성이 있는 물체에 힘을 가했을 때 원래 위치로 돌아가려는 힘. 양궁에서도 탄성 에너지가 작용합니다. 언제? 활시위 당겼면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는 탄성 에너지 생기고 그 힘으로 화살이 날아가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양궁도 괜찮을 것 같아. 해보고 싶은데. 다음 글의 논거 입증 과정을 정리해보고 내용의 타당성을 살펴봅시다. 최근 스포츠에서 선수가 사용하는 장비나 도구의 영향으로 기록이 향상되는 것에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첨단 섬유로 만든 경기화를 싣고 육상에 참가하는 것. 스포츠의 첨단 과학 기술을 활용하는 건 일단 찬성. 스포츠도 과학도 같이 발전한 것이니까. 과학의 도움을 절대 받으면 안 됩니다. 이건 시대의 흐름을 고려하지 않은 겁니다. 스포츠 과학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스포츠가 인간의 한계인데, 도전이고 신체 능력의 탁월성을 고르는 건데, 기술의 힘을 빌리는 건 스포츠 정신에 어긋난다라고 봅니다. 뭐, 그럴 수도 있어. 근데 나는 더큰 문제는 그거 같아. 그러한 기술적인 결과를 쓸수 있는 애들이랑 없는 애들이랑 구별되지 않을까? 가난한 나라 사람들은 좀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잖아. 그냥 좀 불공정한 것 같은데. 이러한 논리라면 올림픽 종목, 신체 그 자체만 활용해서 수행되어야 한다. 경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장비 역시 동일한 것을 사용하게끔 제한해야 한다. 헌데, 이러한 규제를 두는 것이 타당할까? 각 나라의 경제력에 따라서 장비가 달라져 결과에 영향을 미치면 이거 불공정할 수도 있지. 하지만, 과거에도 정도의 차이만 있었고, 국가별 선수별 이용하는 장비의 기능의 차이는 항상 있었어. 규정 내에서 장비를 사용한다라고 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기술 도핑을 엄격히 규제한다고 해도 스포츠 과학의 발전을 막을 수는 없어. 과학 기술이 발전하면 그에 맞게 규정을 마련하는 게 타당하지. 과학 발전이 순수한 스포츠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한을 하는 건 올바르지 않다. 뭐 글쓴이의 주장이지. 과학기술과의 접목을 인정할 때 스포츠가 발전할 수 있고, 인간의 신체 한계의 능력까지 극복될 수 있는 겁니다. 글쓴이의 주장과 주장에 대한 논거를 정리해 봅시다. 과학기술 써도 된다죠?
이 사람은 시대의 흐름을 고려하니까. 그렇게 과학기술을 활용하면 인간의 신체 능력도 같이 극복이 될 거니까요. 뭐 그렇답니다. 다음 페이지. 소단원 읽기 해주시고, 그 다음에 380, 81조까지 문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